오늘은 그저 그 여러분 그 요약집 보면 21페이지 그지? 차고 여기 할 차례인데 무슨 어? 차고 그지? 차고는 그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일단은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엔 거 마음 먹은 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세개 있다. 비진이 통정 차고인데 그지? 그럼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지? A라고 맞묻고 A, B라고 표시해야지라고 B로 표시하잖아. 그래서 요 A가 의사, B는 뭐? 표시.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표자는 알고 있다 하는 게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이다 말이지. 그럼 상대방도 알고 하면 무슨 점? 통정, 그지? 근데 차고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맘먹은 것도 뭐? B. 뭐도 B? 맘먹은 것도 뭐? B. 표시도 뭐? B. 맘먹은 것도 B. 표시도 뭐? B. 그지? 자, 맘먹은 것도 B. 표시도 뭐? B. 그럼 처음에 효과는 뭐로 발생? B. 근데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야 A라고 해야 될걸왜 B라고 했을까?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처음에 그러면 뭐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 차고 넌 불일치인데 무슨 치를 불일치를 표자 자신도 뭐 하고 모르고 그래서 그 여러분 21페이지 맨 밑에 몇 페이지?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불일치를 표자 스스로 뭐 알지 못하는 것, 그게 핵심이지, 그지? 그게 차고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그저 그 차고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면, 여기서 한번 보면, 그러면 여러분 차고가 있으면, 자, 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죠? 맘먹은 것도 뭐, B, 표시도 뭐, B. 처음에는 B로 효과 발생, 일단 유효. 뒤에, 나중에 야, A라고 해야 될걸 왜? B라고 했을까?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처음에 표시할 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일단은 뭐 하다? 유효. 그럼 처음에는 뭐로 효과 발생? B. 나중에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그럼 이 표자가 자기가 했던 걸 취소하면은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 상대방 불리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럼 이 표자가 차고를 가지고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어떤 거냐 하는 게 시험이다고. 요건이 세 개. 그냥 차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 차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럼 아무리 중요 차고일지라도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이 있다면 뭐할수 없다. 취소 못 한다. 그래서 중과실이 없고 제일 중요한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개만 요구한다.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지? 근데 판사들은 한개더 요구한다. 판례는 표자에게 중요 차고와 함께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요세 개는 외워놔야 된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외우라 그러면은 막 질겁을 하는데, 기본은 어떻게? 첫째는 뭐 하고? 이해하고. 둘째, 뭐 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어디에 가서? 그렇지. 근데 막 이해만 100% 하면은, 기억 못 하면은, 시험장에 가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요세 개. 그럼 이제, 이해는 요거다. 중요 차고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하면서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 그래야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그게 세 개. 요세개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판례가 요구하는 거 요거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경제적 누구한테? 표자에게. 아까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중요 차고일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거 잘 나온다. 양도소득세 자 예를 들면 내가 매매했는데 그러면 이제 매수인하고 합의해가지고 팔았다고 양도소득세가 조금 나올 걸 생각하고 이제 팔았는데 나중에 한 6개월 후에 양도소득세가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단 말이지. 팔려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취소합니까? 매도인이 그지? 막 근데 집값은 무슨 등하고 있다? 폭등하고 막 취소하려고 하니까 누가? 더 나온 양도소득세 누가 내겠다? 매수인이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요건은 몇 개다? 세 개다 하는 거 조금 기억하고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뭐가 이제 그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차고 중에 아까 기본적인 요건은 몇 개? 세 개 기억해야 된다. 세 개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고에서 이제 중요 차고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시험에서는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잘 모르겠다. 무조건 중요다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중요다 하면 되고 그럼 시험은 뭐가 잘 내느냐 하면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동기상의 차고다. 예? 무슨 상의 차고? 동기상. 여러분 앞으로 동기하면은 저번에 우리 103조 할 때도 했지만 동기하면 뭐 하는 거? 맘먹은 거. 그럼 아무리 마음이 맘먹은 게 나쁘고 우리 법에서는 그럼 종교에서는 맘먹은 거 나쁘면은 이렇게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불교에서는 뭐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아무리 나쁜 마음 먹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뭐가 되었을 때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서 어떤 마음을 먹고 소문을 믿고 소문을 듣고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동기상의 착오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래서 원칙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거지.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는 중요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냥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시험에 나왔을 때는 그냥 동기상의 착오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동기가 뭐 되고 꼭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유발된 동기 하거든. 그럼 유발은 누가 유발하냐면은 요 상대방이 유발했다고. 무슨 방이 유발했다? 상대방이 유발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래서 표자가 이렇게 법률에 의사표시하게 됐단 말이지. 누구 때문에 시작? 상, 거의 그럼 유발된 동기는 여러분 머릿속에 유발된 동기 하면 거의 사기에 거의 가깝다. 그래서 표자는 뭐 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알려지지 않아도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는 알고 있다. 그렇지. 누구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고 단어를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그래서 유발된 동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내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냥 동기상의 착오 하면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아니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중요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유발된 동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 부분 아닌 거는 숫자. 무슨 자? 숫자는 중요 부분 아니다. 숫자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따가 알겠지만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이런 넓이 이런 것들 약간 부족하다. 뭐 할 수 없다. 그렇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죠. 매매를 가지고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매매는 이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그럼 매매는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 돈 주고 물건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이 누구다? 매수인이 누구다? 그 사람에 관한 착오. 자, 매매에서 뭐에 관한 착오? 착오는 원칙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지? 그거. 그래서 유상, 매매.
그럼 돈 받고 물건만 가져오면 되지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하는 것은 무슨 분환이다? 중요. 그래서 상대방 주체 같은 말이다. 매매에서 상대방 주체 사람 이렇게 나온다. 문장을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같은 말이다 이게. 무슨 방? 상대방 주체 사람에 관한 착오는 무슨 분환이다? 중요 분환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무상에서는 무상이라든가 신용매매에서는 다시 뭐 무상이나 신용매매에서는 뭐에 관한 착오? 사람에 관한 착오, 상대방에 관한 착오, 뭐 주체가 하면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다. 그래서 중요 부분이 아닌 것 대부분 무슨 자와 관계되는 거다? 숫자, 어느 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등과 같이 등과 그 다음에 물건의 상태, 물건의 성질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착오에서 쟁점은 자, 그럼 여러분 다시 기억합니다. 아까 기본적인 요건 몇 개? 세 개. 어느 거?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거 꼭 기억한다. 그죠?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발생? 손해.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냐 아니냐에서 뭘 가지고 되냐면 동기를 가지고 된다. 동기 숫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지? 그런 거. 매매에서 사람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무상에서 사람 무슨 부분이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만약에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다고. 자, 그러면 표자가 뭐를 가지고? 착오를 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다고. 취소하면은 누구는 좋다?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한다고. 그럼 예를 들면 물건 만 개 주문했다고. 그냥 막 상대방이 특금비 주고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중요분의 착오를 가지고 뭐 했다? 취소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만들었던 물건 막 재고로 쌓이잖아요. 해도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소록소록 생각나죠? 옛날에 한 거. 맞습니까?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표자는 뭐,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표자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자의 채무불이 했다. 요거 잘 논다. 요거. 자, 여러분,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지했단 말이지. 누구의 잘못을 가지고? 갑. 그럼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하면은 을이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청구하노?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근데 을에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냥 요거 나온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요거 상대방이 표자의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한 경우 표자에게 착오를 요건 갖추고 있으면 표자는 취소하여 무효화할 수 있고 표자는 그럼 자기가 갑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실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건 아까 저 기본 세 개 그 다음 무슨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기억해야 된다. 집에 가서 요 문제집 그 요약집 보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여러분 아까 중과 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중과 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중과 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항상 우리 법은 어떤 여러분이 선생님 민법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렇게 그냥 나오면 되는데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는 건 맞다. 근데 중과실이 있어도 또 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항상 이렇게 민법은 항상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부류? 두 부류.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부터 민법이 쉬워진다고. 다시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한다.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표자는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벌써 한 여섯 개 했죠. 그지? 아까 세 개 손해배상 책임 안 진다.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다섯 개. 그 다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거 잘 나온다. 차고 취소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 야 나중에 뒤에 차고가 있다. 그래서 막 해가지고 109조에서 취소하겠다 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가 무슨 미리 면밀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해라. 나중에 취소 못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요거 하면 거의 다 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 거기 어디에? 22페이지에 동계차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막 할 때 쭉 이게 읽는 게 아니고 금방에 했던 칠판의 걸 기억하고 이거 읽으면 엄청나게 재밌다. 근데 이걸 읽어갖고 알겠다 이렇게 하면 요약은 기본 학원 나왔을 때는 무슨 판이 중요하고 칠판. 그렇지 칠판 중요하고 칠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읽어야 재밌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1번 동기차고 원칙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예외 반가로 1번 뭐 표시 알고 있는 때 무슨 시? 표시 알고 됐습니까? 예.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근데 요거, 반가로 1번에서 뭘 가지냐면, 합의, 그거 잘 나온다. 반가로 1번 맨 끝에 뭐,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하면 OX, X. 그거. 표시되고 알려지면 되지,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까지는. 근데 여러분, 통정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 통정에서는 합의하면 뭐, O. 차고에서는 합의하면 OX, X,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번은 유발된 동기가 유발된 때 끊고. 자, 아까 유발된 때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유발된 거나 뭐 하거나 거의 비슷하노? 사기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에 의해서 동기의 차고에 빠진 경우는 역시 무조건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사기 또는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여러분 짱 중요한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된다. 요 4번은 좀 어려운 건데, 요 한번 다. 저번에 우리 할 때 4번은 거의 외우다시피, 외워놓는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자, 동기 착오 빠졌다. 빠져가지고 의사표시했다고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냥 제3자 기망으로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을 때는 제3자 사기잖아요. 그지? 그럼 상대방에서 결정하잖아요. 상대방이 알았다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모르고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이 착오가 동계의 착오가 빠졌을 때는 그럼 구조는 제3자 사기 구조지만 다시 뭐 구조는 제3자 사기 구조지만 제3자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에 빠진 경우는 이때는 요 판례가 제3자 사기 적용하지 않고 요 기망행위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을 때는 됐습니까? 요 제3자 사기 적용하지 않고 오직 무슨 직? 오직 109조 착오 적용한다. 예? 109조만 적용한다. 그럼 109조 적용한다는 말은 상대방 알았다 몰랐다 오면 안 되고 오 뭐 중요 착오와 함께 뭐 됐습니까? 무슨 착오? 중요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 그래서 오직 표자만 가지고 따진다고. 그게 지금 반가로 4번 짱 중요. 어디다 동그라미? 동기의 착오가 동그라미하고 뭐 제3자의 기망에서 일어난 경우 그것까지 끊고 고 여운다. 자, 동기의 착오가 제3자 기망행위로 됐을 때는 구조는 뭐 제3자 사기지만 제3자 사기 적용하지 않고 그러면 제3자 사기 하면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지? 알았거나 알 수 있던 거 그거 적용하지 않고 오직 몇 조? 109조 법리만 적용하여 취소권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하는 게 판례다. 시험 문제 나올 때 됐다. 요건 안 되면 외워도 좋다. 만약 이해 못 하겠으면 그냥 외운다. 제3자 기망으로 동기 차고 하면은 구조는 제3자 사기지만 제3자 사기가 아니고 뭐다? 차고.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요건. 그 다음에 차고에서 취소 요건 아까 몇 개?
세 개. 뭐 중요와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 그럼 여기서 4번 중요하지. 4번. 뭐가 발생하여야? 손해가 발생하여야 즉 무슨적 불이익을 입어야 병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한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뭐 중요분의 차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반가로 3번으로 갑니다. 무슨 가로 3번? 반가로 3번 그거 여러분 자 백구조 차고는 오직 뭐, 누구만 가지고 따지노? 표자만 가지고 아까 요건 몇 개? 세 개만 가지면 되잖아요. 상대방은 아무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그게 지금 반가로 3번. 그거 잘 나오는 질문이다. 착오에 대한 상대방 인식 가능성 묻지 않고 표자는 중요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제목 보고 기억해야 되죠.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아까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끝난다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아유 합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중대한 과실은 그럼 주로 어떤 거 나오냐면은 주로 만약에 그 문제로 나올 때는 관청 대장 등기부 세 개 따라 놓는다. 다시 뭐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대장 등기부 알아보지 않고 뭐 쉽게 알 수 있는 걸 알아보지 않고 하는데 주로 뭘 가지고 나온다? 관청 대장 등기부 그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 현저히 주의 태만 뭐 하지 못한다? 취소 못한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고? 상대방이지. 그래서 그 반가로 2번 중과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자 그 이용한 경우 그 동그라미. 그지?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착오의 효과인데 그 반가로 4번 간다 밑으로 아까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착오를 가지고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가로 4번 찾았습니까? 맨 밑에서 가로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은 거기에 들고 자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 할 수 있다. 다시 뭐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 할 수 있다. 그거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분할 가능 동그라미 가정적 의사 그 두 개 단어가 있으면 일부 유효, 일부 취소, 일부 추인 다 할 수 있다. 어디 동그라미 분할 가능 가정적 의사 하면 일부만 취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뭐가 중요하노? 칠판 이거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고 지문이 요 지문 요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서 다음 편 6번에 가서 아까 저 착오가 있었는데 오히려 표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그지? 됐습니까? 유리하면 불리기 제일 중요한 거는 표자에게 불리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아까 있죠? 자 표자가 중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고 하니까 아까 세금처럼 무슨 방위? 이 진위의 뭐한 때 동의한 때는 또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표자가 감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에서는 뭘 가지고 하려냐면 가로 3번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가로 3번. 자, 여러분, 화해 계약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화해 계약은, 그냥 화해 계약은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자, 근데 화해 계약은 취소 못한다. 또 이라고 또 어디에 동그라미 하냐면 분쟁상 동그라미. 화해 계약은 그냥 화해 계약은 하면 취소 못한다 하면 맞고 화해 계약은 또 구체적으로 하면 분쟁상의 차후가 있으면 뭐 못한다? 취소 못하고 분쟁 이외상 다른 말로 분쟁의 전제 기초가 되는 상황의 차후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화해계약은 사기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고개 들고 화해계약 나오면 몇 개로 해야 되노? 세 개. 화해계약은 분쟁 사항에 차오가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분쟁 이외의 사항, 전제 기초가 되는 사항에 차오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화해계약인 사기하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고개 들고 화해계약하면 얻은 거, 분쟁 사항은 나오면 뭐 할 수 없고, 취소 못 하고, 분쟁 이외 사항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사기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오케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차고와 담보 책임. 자, 여러분, 우리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뭐 두 개가 되잖아요. 차고로 만약에,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하면 차고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 선택적 경합. 무조건. 무조건 무선적 경합, 선택적 경합, 유리한 것 주장해서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차고 끝나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차고는 뭐가 중요하노? 요건, 요건. 아까 칠판에 설명한 요건 계속 집에 가서 듣고, 요건 몇 개? 요건은 기본 요건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없다. 그지? 그 다음에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차고 취소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그거 나온다고. 그게 시험이라고. 집에 가서 그거를 한번 쭉 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차고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지금 해갖고 요 차고 딱 나오잖아요. 맞출 수 있거든. 뭐 하고 있으면은. 근데 요게 딱 내일만 지나면 차고 했는지 아닌지 아예 기억도 없다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반복.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까지가 이제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한 거 비진이 통정 차고 세 개 불일치. 그럼 오늘 뭐 이제 일치. 일치는 그래서 이 사이강박은 일치라는 말 안 쓰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다시 별도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도로? 별도로 하고 있다. 안 넘어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무슨 강박? 사이강박. 사이강박은 또 여기 여러분 거죠? 사이강박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2단의 고의. 몇 단의 고의? 2단. 여러분, 요 말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조금 어렵게 나오면. 2단의 고의는 두 가지 요소인데, 뭐가 있냐면, 사기는 기망과 착오가 있어야 된다. 강박은 무슨 행위와, 강박행위와 공포심인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죠? 사기는 두 가지. 먼저, 무슨 방위? 원래는 표자, 갑을 표자라 그러고, 을을 상대방, 표자가 상대방이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표자가 상대방 의사표시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라는 것은 속이는 일체의 행위는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그러고 그러해서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데 그러면 이 착오는 조금 무슨 금? 조금 그럼 여기 착오는 동기사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경제적 아까 있죠 우리 백구조 착오 오리지널 착오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발생해야 되노 손해가 근데 여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그 다음 심지어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누가 훨씬 더 나쁜 놈으로 본다 상대방 그래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무슨 감 조금 그 왜 취소하느냐 하면은 요거 주관적 누구 때문에? 표자가 상대방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심리. 무슨 이? 심리. 무슨 이? 심리. 즉, 상태에서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뭐 한다? 취소한다.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이 프린트는 여러분 저번 달에 한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있다. 요. 되겠습니까? 예. 인터넷 듣는 사람은 거기 뭐 그지 들어가 보면 다 있잖아요, 그지? 어쨌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이게 기본적인 구조거든. 근데 이제 요 가끔씩 요 꼭 기억한다.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근데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은 상대 과실로 기망행위 하면 사기는 안 된다. 시험에서 뭐로 기망? 과실로 기망. 뭐로 기망? 과실로 기망. 뭐는 안 된다? 사기. 뭐 꼭 고의란다, 고의. 다음에 그래서 과실로 기망행위하고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문을 못한다. 그런 거 조심한다니까 그런 거. 그지?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사기는 누구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심리? 상대방. 상대방. 그지?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강박도 마찬가지다. 똑같다. 강박이나 됐습니까? 강박이나. 자, 상대방이 표자에게 무슨 행위를 한다? 강박 행위 하는데 중요한 건요. 강박에서는 강박을 가지고 내는데 아까 저 기망은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 강박은 실현 불가능 행위도 강박이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지나가는 말로 천벌 받는다 했는데 표자가 내성적인데 쪼려서 무슨 심에 빠져서 공포심. 그래서 여러분 사기 강박 나오면 무조건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겠다. 무슨 적? 주관적. 아까 저 왜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사기는 누구 때문에 잘못 판단, 잘못 의사표시하게 되노? 상대방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오리지널은 그럼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상대방에 의한 사기강박은 표자는 언제나 다른 말로 뭐 우리끼리는 무슨 건? 무조건. 무슨 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3자 사기는, 요 기망을 누가 하느냐, 기망이나 강박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러분, 제3자, 무슨 자? 제3자 무슨 행위로? 기망 행위로?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하잖아. 그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 하잖아. 그지? 하면은, 자, 다른 사람에게 속았다, 취소하게 되면은 불이익은 누구한테 돌아가노? 상대방. 그래서, 여러분, 제3자 사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구에게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자, 그럼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무과실이다. 하면은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가 책임져야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다음 상대방이 알. 무슨 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지? 자,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마다 유효. 누가 책임진다? 표의자. 상대방이 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누가 좋다? 표의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자, 근데 만약에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 사기는, 제3자 사기는, 여러분,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유효가 아니고 언제나 취소. 그지? 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럼 다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지? 여기서, 여러분, 그죠? 오리지널 사이강박이잖아, 그지? 오리지널 사이강박에서, 여러분, 기망인데, 요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늑자, 고지의 무. 무슨 무? 고지의 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그것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그걸 침묵에 한 사기, 그걸 침묵을 부작이라는 말 쓴다. 부작위한 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럼 책 한번 요약 좀 점검합시다. 24페이지. 몇 페이지? 24페이지. 그죠? 자, 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의사표시 성립 요건 1번 사기자의 고의. 사기자는 누구를 가리키노? 상대방을 가리키지. 그지? 상대방의 뭐 고의, 몇 단의 고의? 2단의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에 빠뜨려서 의사표시하게 만들겠다 하는 몇 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 됐습니까? 그러면 기망은
자, 기망은 거기서 자, 속이는 일체의 행위인데 부작위한 사기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셋째 줄. 뭐에 한 사기? 부작위한 사기. 맨 밑에서 24페이지. 다른 데 보고 있으면 확 미쳐버린다. 맨 밑에서 둘째 줄. 뭐에 한 사기?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부작위는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무기다? 침묵. 그지? 그러면 그 부작위의 사기가 되기 위해서 맨 밑에 줄, 넉자, 어디 동그라미? 고지의 무. 맞습니까? 예, 그런 게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기망이 안 되고, 기망이 안 되면 위법성이 없거든. 그럼 그 대표적으로 기망이 안 되는 거 두 개 잘 낸다. 교환과 광고. 교환과 광고에서 뭐 가격을 높게 고지하거나 약간 뭐 과장 잘 나온다. 시험에 딱 나온다. 정을 알아 정을 알아. 무슨 한 교환과 광고는 됐습니까? 거의 기망이 되는 경우 없다. 그치? 약간 과장해도 기망이 되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 그런 거 꼭 기억한다. 어디에서? 교환과 광고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 나오면은, 방가로 1번, 셋째 줄, 무슨적? 주관적. 됐습니까? 4번, 인과관계에서, 방가로 1번에서 셋째 줄, 무슨적? 주관적. 무조건 표자 입장, 객관적. 그래서 여러분, 사기강박에서는 뭐가 나오면 안 되냐면은,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무슨적? 주관적. 그지? 그 다음에, 그 방가로 2번, 여러분 아까 착오에서는 아까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만 백구조 착오 요 사기강박에서는 아까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의사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뭐한다? 취소한다 하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 방가로 입은 짱중요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 사기강박은 상대방. 그래서 3번 표자의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됐습니까? 취소하는데 표자 심지어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걸 그다음 4번은 판례인데 여러분 그죠? 자 토지의 특 출치입니다.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자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뭐 제외. 자 매매 대상의 특정 부분이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아예 여기선 사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왜? 제외됐기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잘 나온다. 여러분 요약 좀 요 굉장히 계속 반복 읽으면 된다. 한 10번 정도 읽으면 나중에 시험에 보면 비슷한 질문 나온다. 제외하기로 한 특약은 그 특약만 그러면 자 제외된 부분은 제외되기로 한 특약이에요. 제외되었기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특약이 사기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그럼 강박도 똑같다. 이 단어의 고의. 강박에서는 방가로 입은 강박에서는 어느 거? 실현 불가능 행위도 강박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디에 줄쳐야 되겠노? 객관적 실현 가능성 요구하지 않으며 이런 거. 되겠습니까? 예, 국어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위법성.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아까 사기에서 기망에서 위법성은 아까 뭘 가지고 잘 내냐면 광고와 교환을 가지고 잘 낸다. 광고와 교환은 뭐 뻥튀기 해도 기망은 되지 않고 무슨 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 그지? 왜냐면 교환은 서로 보고 판단하고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예,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해야지? 그걸, 그치, 법률상, 그래서 어느 정도 다소 과장해도 기망은 되지 않고 위법성이 없고, 그럼 여기서 강박에서는 뭘라고 가져놓냐면은,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데, 자, 정당한 방법으로 고소고발. 고소고발 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절차잖아. 근데 그 고소고발이 목적과 수단 모두 다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강박이 되지 않는다. 그럼 고소고발도 목적과 수단 몇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강박이 될 수 있다. 자, 몇 개 없어야? 두 개, 무슨 두, 모두. 뭐
됐습니까? 자, 고소고발이 뭐 어느 게 정당해야? 빨리. 목적과 수단 몇 개가 정당해야? 두 개. 그럼 어느 한 개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뭐가 성립한다? 강박이 된다 하는 게 핵심. 목적과 수단 그게 꼭 머리 그런 단어 기억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 갖고 난 집에 가서 문제 풀어봐라. 다 풀린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냥 강박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진입이지니 진입. 근데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면은 이건 뭐 의사무능력으로서 유효무효? 무효.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인데, 그지? 자, 하자 있는 의사 사기강박이죠. 자, 그럼 아까 무슨 진화론? 오리지널은? 됐습니까? 자, 오리지널은 누가 한 겁니까? 상대방이 한 거잖아, 그지? 자, 오리지널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 사기는 누구? 상대방에서 결정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는. 그게 이제 그거지, 뭐. 그거고. 자,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 효과인데, 반가로 1번, 아, 가로 2번. 상대방이 사기강박. 무조건 뭐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고, 취소. 그거 핵심이지. 취소하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자, 그 다음에 3번, 제3자 사회강박.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 표자가 속았잖아요. 그래서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은혜 동그라미,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되겠습니까? 예. 그,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아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되겠습니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누구에서 결제한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선의 및 무과실이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치? 근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 아까 했죠? 제3자 사기로 동계차고 아까 그거 꼭 기억하죠? 제3자 사기로 동계차고 그런 제3자 사기가 아니고 뭐 오직 몇 조만 적용한다? 109조. 꼭 기억 짱짱. 그 다음에 3번 제3자 표자가 상대방이 알알 입증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입증? 표자가.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경우는 누가 사기강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본인.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여러분 단순한 피용자 종업원은 제3자로 본다. 그래서 상대방이 단순한 피용자는 누구에 해당한다? 제3자. 그 다음에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누구? 대리인과 같은 피용자, 대리인 이런 경우는 당사자, 본인으로 본다고. 뭐로 본다? 본인.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무슨 진화로 간다? 오리지널.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돼. 그 다음에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자, 취소는 하는데 이미 물건이 선의의 제3자에 가가 있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지? 그런 거. 하고, 그럼 상대방한테 무슨 이득만? 부당이득만?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사기도 되고,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도 되면 무조건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어디 있노? 어디? 핵심 단어 찾아라. 선택적으로 하거나 됐습니까? 선택적으로 뭐 하거나? 하거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무조건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렇게. 요렇게 해서 문제 풀면 그냥 잘 풀리진 않는데 이게 숙달되면은 딱 요 안에 있는 내용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요 안에 있는 내용으로.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갑니다. 무슨 표시 효력? 의사표시 효력인데. 자,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자, 의사표시 효력에 몇 파트가 있냐면 요 네 파트가 있다.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표백주의.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 도달 내용을 알았을 때 효력 발생한다. 뭐 요지 이게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요 상대방 없는 어사표시, 상대방 없는 어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정, 포기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요거는 표백주의. 표백주의는 어떻게? 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뭐 상대방 없는 어사표시, 그지? 단독행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달했을 때, 그럼 특, 있는 어사표시는 원칙 무슨 주의냐면 도달주의다. 요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거. 뭐 있는 거? 놓여 있는 거. 아, 이제 잘하네. 이제 조금 연습하면 합격할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아까 여러분, 아까 요, 아까 금방 우리 차고 사이강박 했잖아. 그지? 요 스타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금방처럼. 어떤 스타일로? 요 스타일로 기억하고 있어야 딱 시험에 보면은 알 수 있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해갖고 다른 막 해갖고 인터넷에서 설명하고 갑이 어리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시험 못 푼다. 풀어봐라 풀리는가. 처음에 할 때는 저보고 선생님 미치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험 때 되면은 시험 치고 나서 요거도 먹은 적 거의 없다고. 진짜 시험 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뭐 우리는 그런 선생님이 없지만 다른 데 보면 막 쉽게 쉽게 하잖아요. 재밌죠.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은 못 맞춘다고. 우리는 지금 시험에 뭐 하는 게 중요하노? 뭐 하는 거? 도달. 놓여 있는 거.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래서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도 효력 발생한다. 뭐 하면 되니까? 놓여 있으면 되니까. 됐습니까? 예. 근데 이제 시험은 뭘 가지냐 하면은, 요 도달, 원칙은 상대방이 있는 어사표시 원칙은 도달인데, 예외, 무슨 주의? 발신주의. 요거, 요거, 요거. 다섯 개 잘 나온다. 요, 지금은 무슨 능력자? 제한 능력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요 제한 능력자를 옛날에는 무능력자 이랬거든. 무슨 자? 무능력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무무 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 채무인수, 재고에 대한 뭐에 대한? 재고에 대한 뭐다?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세 개. 발신주의. 이게 있는데 도달주의 얘기라면 확. 무슨 무? 무무 채무인수. 요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뭐 무무 채무인수, 다시 뭐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그 외에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 다음에 격지자에서 뭐 승낙. 됐습니까? 예. 그건 요건 최고에 대한 확답, 뭐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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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로도 쓰고 최고에 대한 통지라는 말로도 쓴다. 어쨌든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최고. 요즘은 또 최고는 한자라고 해서 뭐 촉구. 막 그걸 한 원래 용어는 최고다. 최고를 또 뭐로 바꾼다? 촉구에 대해.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게 중요하죠. 뭐 제한능력자, 무권대리, 채무인수.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한번 그다음에 또 자, 그럼 좋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주의가 원칙이고 도달주의가 원칙이지, 그지? 그럼 도달주의니까 도달 때에 효력 발생하거든. 누가 입증해야 되겠노? 표자가.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도달하지 않았다, 누가 불리기 있겠노? 표자. 그래서 부도달, 연착, 오달을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 그럼 도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원칙은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은 상대방인데 상대방은 행위 능력자라야 된다.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무슨 능력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에 도달되었다. 표자는 뭐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아까 그거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 발신주의 몇 개? 다섯 개. 그지?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입장 책임 누가 진다? 표자. 그지?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분리가 누가 입는다? 표자. 아, 잘한다. 이거 하면, 그런 거. 자, 근데 이제 또, 그러면 그 표자는 언제 능력만 있으면 되냐면, 발신할, 할 당시에. 언제? 발신할, 할 당시에. 다시 발신 뭐? 할 당시에.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서 또라이가 되거나 죽어도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걸 발신 후 사정변화, 의사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한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근데 예외,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위임 조합은 하고 나서 죽어버리면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그거 빼고는 원칙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능력과 자격이 있으면 되고, 발신 후 도달 전에 능력 상실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의사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자, 수령 능력.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 아까 무슨 능력자에게 도달돼야 된다? 행위 능력자. 그럼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되었다.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고, 표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다시 표자는 상대방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아까 했잖아요. 그지? 와, 잘한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무슨 칙이? 그렇지.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해도? 띵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에 도달돼야 되고,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을 때는 표자는 주장하지 못하지만, 근데 그럼 제한 능력자에 도달될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는데, 누가 알았을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는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또,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하고, 그 다음 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는데, 제한 능력자가 자기가 받았다라고 도달을 주장한다고. 그럼 도달을 주장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왜 그러냐면, 도달을 주장하면은 법정 대리인은 항상 제한 능력자에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거든. 그래서 도달을 주장하면 누가 한 것으로 본다? 법정 대리인이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 거.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 책 가지고 또 점검하죠. 그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번 우리 하노? 두 번 하지? 칠판 한 번, 요약집 한 번. 무슨 판 한 번? 그래서 여러분, 그 27페이지 맨 밑에 도달주의는 임의규정이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27페이지 맨 밑에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지? 아까. 자, 그 다음에, 뭐, 격지자, 대화자, 이거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격지자, 대화자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다? 시간적 개념이다. 그지? 그거. 얘기했습니까? 예. 여러분, 근데, 대화자는 전부 다 도달이다. 격지자도 원칙은 도달인데, 대화자도 도달, 격지자도 도달인데, 격지자의 승낙만 발신주의다. 다시,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격지자의 청약은 무슨 딸? 격지자의 승낙만 발신주의다 하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대화자든 격지자든 전부 다 무슨 딸인데, 도달인데, 뭐만 발신주의다? 격지자의 승낙만 발신주의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이제부터 이거 뭐 하죠. 연착, 불착. 자, 시간이 지나서 도착됐거나 도착되지 않은 거는 불리건 누가 입는다? 아까 표자. 그지? 그래서 4번.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그 나중에 다음에 계약법에서 하잖아요.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수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는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청약자가 연착 통제하지 않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기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언제? 발신한 때. 그게 지금 그 가로 안에 있다. 아, 점선.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한 승낙이 연착된 때 끊고 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하지 아니하면 끊고. 그럼 연착되지 않고 뭐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줄쳐서 언제 계약 승립? 발신한 때 줄쳐서
뭐한 때, 발신한 때 계약 성립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다 있다. 요 요약집 요 개똥처럼 보여도 다 있다고. 요약집 요 그냥 쓸데없는 거 없고 진짜 알짜배기만 다 들어있다. 그 다음 발신 후 도달 전의 사정 변화. 자, 아까 도달하기 전에 표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 상실하여도 의사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 그죠? 하고 나서 사망하거나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근데 어디에 중점이 있는? 사람 위임 고용 조합. 다시 뭐? 위임 고용 조합에서는 사람의 중점이 있는 청약자가 발신한 후 죽게 되면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그 다음에 발신주의 몇 개 있다? 오른쪽 올라가서 몇 개 있다? 다섯 개. 뭐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몇 개 있다? 다섯 개. 그 다음 사원총의 소집통지 격지자간의 뭐 승낙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최고에 대한 확답은 위 세 가지 아까 무무 채무인수 빼고 나머지 최고에 대한 확답은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그럼 그 1, 2, 3 동그라미 1, 2, 3은 전부 다 무슨 딸이다? 도달주의다. 되겠습니까? 예,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공시송달은 자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데 표자가 뭐가 없어야?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다.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다시 표자의 뭐 없이? 과실 없이. 됐습니까? 예.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그런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알고 있는데 공시송달했다.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것만, 그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가서 수령 능력은 아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 능력. 제목이 중요하죠. 그죠? 그럼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무슨 방, 뭐,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뭐 하면은 주장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런 거 잠깐 쉬었다가 대리 들어갑니다.